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사람에게 손을 뻗으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손을 뻗어서 찬양합시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모든 그룹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모든 그룹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청년부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청년부 청년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청년부를 통하여서 청년부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고성교회는 하나님의 고성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고성교회 통하여서 고성교회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을 맞아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성탄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우리 고성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새로운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마 100% 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도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 고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드리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하나님 나의 욕심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내 삶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